안소영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노출 배우 섹시스타 이수식어가 정말 으르실 거예요. 왜냐하면 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연극 영화판에 이렇게 혼자서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저 배우하고 싶어하면서 연기를 현장에서 열심히 봤다는 겁니다. 그런 이제 학생으로 유명했다 그래요. 서구적인 외모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외모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기에 대한 열정도 있었죠. 그래서 이 임권택 감독이 이제 안소영 씨가 눈에 띌 때마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배우 만들어야지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, 그래서 실제로 임권택 감독이 자신의 영화 내일 또 내일에 출연시키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같이 작품을 좀 했었나요? 일단 영화가 흥행하지 못해서요. 임권택 감독은 자신의 이 작품 세계를 위해서 다시 이제 집필에 들어가게 되고, 안소영 씨 역시도 연극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3년 뒤에 안소영 씨의 이 작품 출연 소식이 임권택 감독에게 충격을 안기게 되는데요. 이때 임권택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조금만 더 기다리지.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렀니? 라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, 훗날 안소영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감독님이 내가 감독님에 의해서 배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으로 딱 떠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안소영 씨가 그럼 이름을 딱 각인시킨 그 작품이 뭐였나요? 뭐 지금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. 에마 부인이 있죠. 네, 근데 이 에마 부인에서 이 안소영 씨가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, 뭐 근데 사실 연기 정말 잘했거든요. 그래서 1982년 제1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거머쥐기도 했죠. 네, 에마 부인 개봉 당시 반응은 어땠어요? 자, 이게 이제 1982년도 2월에 개봉을 했는데, 이게 이제 그때는 단관극장이에요. 다 극장 하나에서만 개봉을 하는 건데, 이때 4개월 동안 장기 상영했고, 30만 명 넘게, 31만 명이 봤는데, 어느 정도냐면, 이 서울 극장의 이 좌석수가 1,500명인데, 어떤 때는 5,000명이 보겠다고 와서 몰려서, 네, 저렇게 줄을 쓰고, 근데 줄쓴 사람 가운데 또내 앞에서 잘리고, 내 앞에서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, 막그 매표소 박스가 무너지고,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,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와, 줄 보세요. 에마 부인 정말 대단 했죠. 198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는 아마 단연 최고였을걸요. 사실 이 에마 부인으로 인해서 일약 스타덤에 한 번에 올랐는데 남무를 고충도 있었다면서요? 그쵸. 바로 대중들에게 굳혀져 버린 이 안소영 씨의 이미지였었는데요. 에마 부인에서 안소영 씨가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아마 지금도 딱 에마 부인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. 영화 속에서 안소영 씨가 하얀 속옷만 걸친 채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. 이건 정말 대표 지금도 장면이죠. 네, 다들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, 정말 명장면이었어요. 근데 그런 파격적인 장면들이요, 안소영 씨에게는 애로 배우라는 이 꼬리표를 달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. 네.